시장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어제 급격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의 하락은 예상을 한 상황이었고요. 이것이 코스피 코스닥 오늘의 하락폭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건지 또 내일 시장에서는 뭔가 다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이 나오게 될지를 한번 예상해보고 대응책을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로 이야기해볼 텐데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이번 주에 정말 급격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공매도 금지 효과가 어느 정도의 시장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오늘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네네. 일단은 이건 많이 오늘 하락은 전 신경을 그래도 좀 덜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턴이 된 게 아니라 11월 1일 이미 시장은 턴이 되고 난 이후에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변동성이 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600포인트까지 갔다가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상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인 어떤 현상 정도, 이슈 정도 좀 이렇게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리고 어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금지되잖아요. 네. 그럼 그 포지션을 다 청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다 환매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눠서 들어온 게 아니라 오늘 금지, 그럼 바로 청산했구나. 이 문제 갑작스럽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매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했잖아요.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오라는 힘으로 시장을 위로 밀어 올렸는데 오늘은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5가 아니라 1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매도가 아니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약해져서 약해졌다. 상승폭이 좀 약해진 거죠. 그리고 어제는 누가 보더라 좀 오버했잖아요. 이거는 인정해야죠. 네. 어제는 좀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정해야 돼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오늘 정도 분위기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 오버한 거 좀 제자리 좀 찾아갔다. 그럼 보시고 시장의 어떤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깨지진 않았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관심을 가지만 섹터는 그래도 2차 전지, 의류, 전력설비, 반도체 이쪽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어제 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할 만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겠고요.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이건 어제도 드린 말씀인 어제도 질문 다른 분께 드렸는데 내일도 2차 전지 봐야 됩니까? 내일 섹터 업종 뭐 보세요? 네. 2차 전지 봐야죠. 2차 전지 봐야 됩니까? 네. 2차 전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말씀드렸고 전력설비 의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찌 보면 너무나 좀 당연하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시장이 상승했다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상승으로 전환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낙폭과 대기술적 반등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을 주던 섹터가 어딥니까? 2차 전지, 의료 AI, 그리고 로봇 관련주였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2차 전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확실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600포인트 전후까지 반등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 이미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에코프로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35만 원이 돌파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권 정도 부근까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적 상승이 나올 건지 말 건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5월 달에 나왔었던 70만 원대 가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충분한 상승을 감안했을 때 전 70만 원이 적정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적정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에코프로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내일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또 이제 공모주 청약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예정이 되는데 뭐 기관 수요 예측은 아마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다라고 제가 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개인들의 2차 전지 에코프로 사랑은 지극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였던 흥행 가능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여타 2차 전지보다는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연유로 해서 2차 전지 내일 쪽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네.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네. 그렇다고 2차전지를 뭐 중기, 장기 좋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는 이유는 낙폭과대, 길적 반등. 이 관점에서는 지금 2차전지를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전지가 어쨌든 많이 빠졌고 기술적 반등으로 더 튀어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일단은 공모가 밴드 하단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나오는 걸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내일이랑 모레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모 청약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많으실 테니까 저희도 한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네. 시장에서 시초가에는 좀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시초가 공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네, 오늘 하나 마이크론 종목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흐름이 괜찮았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자체적인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최근에 뭐 HBM 관련된 이슈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 강했던 이유가 네.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미국 쪽 반도체 소부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AXT 같은 종목은 9% 넘게 급등했고요. 네. 인텔크레스 같은 경우는 7.6% 상승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반도체 이 소부장 섹터가 4% 넘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부품주도 괜찮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영국의 AI 컴퓨터, 이전바드라는 이 AI 슈퍼컴퓨터 쪽으로 GH200을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이스가 낙수가 발생될 거고, 하이스가 또 이제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아래 따라 있는 소부장 같은 경우도 낙수 효과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A100, H100, 그리고 B100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H100이 $25,000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마 GH200이 상당히 비쌀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들어간 HBM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비쌀 거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년이 되게 되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어떤 PT기는 HBM 경쟁이 불가피하다라고 봅니다. 일단 엔비디아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승기를 현재 잡은 상황인데,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HBM 공급처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양적인 성장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피트기는 경제.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내년에 뭐 HBM 공급 물량을 2.5배 정도 확대한다 그러고 그리고 하이스도 전체 2배 정도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마이크론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삼성전자 HBM 하이스의 피트기는 경제, 양사의 경쟁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8월 달에 제가 제 기준으로는 가격대를 보게 되면 한 6만 원, 요 가격대가 지금 저항대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게 어쨌든 이제 6만 원을 돌파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 지난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새로운 가격대로 가기 위한 어떤 초입 구간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 7만 9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9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려운데도 한미반도체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저희 내일 시초가에도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